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울미트를 안 하는 대신 지금 이렇게 일찍 준비를 마쳐가지고 잠시 켜봤습니다. 오늘의 소울미트는 이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일찍 마쳐서 잠시 켜봤고요. 아마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남은 샵 시간 동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나요, 여러분? 솔하, 오늘의 소울메이트. 매우 짧을 수도 있어요. 지금 차 안에서 혼자 있는데, 전 준비를 마쳐가지고 미리 이렇게 차 안으로 와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보니 좋아요. 맞아요. 잠깐 보려고 켰는데 지금 지수가 오네요. 말을 해야겠다. V앱 중입니다요. 헬로. 차 안 V앱. 오늘 G마켓 스케줄인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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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갤럭시 지수 씨도 나오고 플립, 있습니다. 폴드 네. 사고 싶으셨던 분들 지금 네. 아, 그런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구매하시면 저희 폴라로이드도 주시네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구매 많이 해 주세요. 구매하면 폴라로이드 주더라. 근데 맥도날드 어디였지? 아니. 지수님 준비 많이 하셨나요? 저요? 네, 물어보시네요. 무슨 준비요? 라이브? 아, 라이브? 그 갤럭시? 그거 라이브? 그럼요. 저도 사전 예약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 진짜? 응. 오. 아, 진짜 핸드폰은 갤럭시가 짱인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응. 뭘로 신청했어? 나는 원래 폴드2를 써봤으니까. 그래서 플립을 써보고 싶은 거야.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플립을 신청을 했는데. 내가 이제 이거를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신청을 못하니까.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일단은 딴 데다가 신청을 했는데. 아~ 한번 물어보려고 이따가 관계자님한테. 아, 진짜? 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혜택이 많더라고요. 베라, 뭐, 기프트.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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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그거 뭐 신청하면 다 주던데, 베라는. 맞아, 맞아. 그치? 맞아. 여러분, 시키면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조금 만나주고. 왜, 왜, 왜? 배고픈데. 나 햄버거 어디 갔어? 한번 물어봐봐. 지금 GSE도 오고 있습니다. 네, 햄버거 어디 있어요? GSE V앱 중이에요. 언니. 언니, 언니 거. 나도. 언니 거. 내 거? 아, 아, 감사합니다. 혼 사면 아이스크림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폴라로이드가. 나오게 해줄까, 안 나오게 해줄까? 나오게. 그럼 이렇게. 으악! 나. 나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돼. 이 정도. 글로 안 써도 되는데. 무슨 색 구매했나요? 저요? 네. 뭐? 저는. 나 핸드폰? 구매는 아니고. 핸드폰 샀어? 아니. 그거 사전 예약해놨어. 뭐? 아유, 감사합니다. 풀리, 풀리. 아, 진짜? 이거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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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내 건 없네. 안에 있어. 안에 있어요? 오케이. 헐, 진짜? 응. 얼마에? 그냥 사전 예약하면 한 120 안 되게 되나? 좋겠다. 그래서. 엄청 갖고 싶어서? 그치? 아, 너 원래 근데 아이폰 그거 완전 좋아했어. 아니,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제 삼성페이도 그렇고 갤럭시 훨씬 낫더라고. 나 그 뭐냐 뭐지? 아,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브이로그 찍은 것도 다 갤럭시로 찍었거든요. 훨씬 그게 좋더라고. 화질이 잘 나와? 그래서 화질도 그렇고 예쁘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냥. 아, 그래, 카메라가?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태연이 한 번만 뭐지? 이제 쭉 갈아타는 거. 오, 그래? 나는 이미 이걸 쓰고 있어서. 오, 깜짝이야. 갓성페이.
아 근데 진짜 삼성페이가 짱이긴 해 진짜. 편해 편해. 아, 카드를 안 들고 다녀도. 아 누가 엉뚱 털었어. 짱난. 지혜 씨도 얼리어답터잖아요 이러는데? 아 저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저도 플립 사고 싶은데. 플립 저도, 3인가 이번에 나온. 저도 갤럭시로 사실 저 며칠 전에 말했거든요. 친구랑. 저희 엄마랑 언니한테도 말했는데 플립 사고 싶다고 내가 말을 했었는데 지금 돈 아끼래요. 누가? 친구랑 엄마랑. 아 진짜? 그래. 아니 핸드폰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말해. 그래 멀쩡하면 써야지. 갤럭시 담당자 여러분. 네? 네? 웃음으로 대체하시는 건가요? 주세요. 갤럭시 헐. 이렇게 애교가. 이럴 때 나오는 애교? 갖고 싶어요. 자, 갖고 싶은 모델을 말해보자. 플립. 나는 폴드도 좋아. 어림도 없지, 크크크. 협찬 요청하세요. 기가 몇으로 했니? 우리 지금 갤럭시 했나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어 맞다. 어. 아 뭐 하나? 라이브? 그거 뭐 하는 거야? 커머스? 초고객 분이랑 같이 파는 거. 아. 약간 홈쇼핑 느낌인가? 그런 느낌? 아 우리... 그럼 너 주지 않을까? 아니 뭐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일단은 예약을 해놨거든. 우리도 행사 가는데. 한 개씩. 나 삼성 주식 있는데. 아, 나, 언니 진짜? 어. 저 몇 프로의 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너 해? 네? 주식해? 저 몇, 아, 언니 몇 개 샀었어요. 진짜? 응. 진짜 언제, 얼마나. 나 그때 너가 근데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나 살고 있었어? 어. 아니, 괜찮아. 괜찮은 거지.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기 뭐 개미님 뚠뚠도 주식. 아, 그러네, 그러네. 저 몇 프로의 지분이 있습니다. 몇 주, 언니? 내가 살고 있을 때. 언제지? 꽤전 아니야? 응. 그때 아니야? 3만원, 4만원. 언니도 3점 샀고. 아, 언니 잘 샀네. 아, 4만원? 4만원에 샀다고? 4만원일 때. 내가 대박. 사라고 했을 때 샀대. 아, 진짜? 응. 근데 얼마 안 샀어? 그때. 괜찮네. 난 있는 게 어디, 언니? 맞아. 야, 4만원대 샀으면 대박이네. 완전 이득이지. 근데 안 들어가 봤어, 그 이후로. 지금 아, 엄청 올랐어, 4만원대에 샀으면. 그거보다 올랐지. 어. 진짜? 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 그치. 그래도 4만원대에 샀었으면 지금 오른 거지. 하니까. 삼성전자 1%면 대주주임. 1% 어떻게 봐. 삼한전자, 와, 대박. 4만원대 잘 들어갔네. 아니, 왜 이렇게 커? 와우. 아니, 이거 소스가 없나 봐. 원래 소스가 있는데 소스가 없어. 뭔데, 그거? 비빔밥 아니야? 비빔밥. 이거 아니야? 있지 않을까, 비빔밥. 만찬이야, 만찬이야. 고기고. 김치 넣어서 먹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저염으로 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안에, 저염.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저기서 말을 거네요. 그냥 먹어요. 안에 깔려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요. 아직 오를 거예요. 8만 전자는 옵니다. 원래, 아, 8만에 사셨다고? 85층은 옵니다. 나도 근데 나 지금 단가 맞추는 중이야. 나도 수익하는구나. 언제 올까? 나 막 산지는 지금 반년 됐나? 근데 막 진짜 하루 종일 주식에 매달리고 이렇게 하진 않아서 나도 묻어뒀다가 좀 생각나거나 누가 말해주면 약간 사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되게 건강에 좋아. 근데 나도 4만원 이렇게 안 산 것 같은데 내 기억상. 4만 전자는 짱이다. 90층은 점점점. 9만원까지 올랐어. 9만원까지 올랐었나? 9만원까지 갔었어? 언제? 그랬나봐. 그때 샀었나? 나도 묻어놓고 안 봐가지고. 나도. 나 대한항공이랑 샀었어. 대한항공? 응. 나도 대한항공입니다. 아 지금? 저 어. 아 난 대한항공은. 삼전은 묻어두시면 좋습니다. 어 그래요? 소울 누나 장타하시네요.
네, 장기로 보고 해야죠, 이런 건. 아, 9만 원까지 갔었대? 9만 6천 원까지 갔었대? 거기 엔 많이 올랐어. 아, 진짜 비싸던데. 어, 비싸. 깜짝 놀랐어. 100 넘지 않나? NC소프트는? 내가 봤을 땐 90 얼마였는데. 아, 그래? 카카오도 비싼데, 지금 그래도. 카카오 그거 해가지고 좀 싸졌잖아. 어, 이거 어, 어. 카카오 게임즈? 응, 카카오. 그냥 카카오. 카카오도 사놨었는데. 응? 뭐가 돼? 뭐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하지? 분절 아니고 뭐라고 하지? 그니까, 그 비싼 건데? 어. 그게 뭐야? 금액이. 원래는 40 얼마인데? 어, 그거를 나눠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하더라? 한 줄 샀는데, 만약에 그걸 가격을 나눠가지고 3줄을 주고. 대한항공도 지금 엄청 올랐대. 어, 올랐죠. 오. 주식 얘기하니까 웃기다. 액면 분할? 그런가 보다. 어, 액면 분할이래. 무튼 그거 해서 싸졌어, 가격이. 짱이다. 근데 카카오는 안 샀어. 나도. 못 사겠어. 왜? 불안해. 아. 너무 비싸기도 하고.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닮았다, 닮았다. 남조카 어디 앉아도 회식하고 오실까? 오늘의 TMI 있나요? 표정이 수없이 비벼 먹고 있어요. TMI. 어떻게 보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러네. 이거 소울 방울방울이야? 아, 아니야. 소울메이트야. 소울메이트야? 어. 소울메이트. 나 어제 언니 소울메이트면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음식 추천? 아, 근데 오늘 시간 없어서 그냥. 언니, 그거 음식 추천이 추천만 해주는 거야? 어. 언니가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점에추 그냥 맨날 물어보시니까 그냥 제목에 적어놓는 거. 그냥 생각나는 거 하는 거야? 어, 어, 어. 버거킹 맛있어요. 버거킹! 어, 오늘의 점에추. 참치 비빔밥. 오늘의 점에추는 버거킹과 참치 비빔밥. 버거킹과 참치 비빔밥. 와. 진짜 많이 드신다. 뭐 시켰냐면요, 치즈 와퍼버거 세트. 어, 엄청 크겠다. 아, 커. 그래서 반 먹었어. 아, 그래? 응. 반도 많이 먹었다 지금. 어떻게 남기지? 아, 요새 미가 줄었어. 나 남기는 게 너무 신기해. 언니 이거 다 먹어? 응. 나는, 진짜로? 나는 햄버거 두 개도 거뜬해. 한 번에? 진짜로? 응. 응. 근데 난, 오이랑 햄버거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 난 더블불고기 두 개 먹어. 에? 더블불고기? 더블불고기면 이 큰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옛날처럼 언니 안 커. 근데 맞아, 요즘 다 작아지긴 했어, 크기들이. 언니 근데 진짜 먹는 거에 비해 살이 진짜 안 찐다. 맞아. 나 다 쪄, 아이잖아. 아, 근데 티가 안 나. 그러니까 네가 찐 만큼 티가 안 나. 아, 맞아, 맞아. 어, 얘도 이제는 같이 안 사니까. 잘 몰라. 같이 살았을 땐 그래도 보니까 숙소에서 아는데 다 보잖아. 어, 어. 다 보니까 왜냐면 다 먹고 다니니까. 맞아, 맞아. 수박 반 통에 밥도 드신 분이라. 맞아. 잘 알고 있는데. 아. 지혜 곱창집 가서도 올 메뉴 클리어 했대. 아, 맞아. 진짜? 30만 원. 오, 너무 많아. 대식까지 해. 근데 많이 이렇게 잘 먹는 게 몸이 좋아, 진짜. 맞아. 왜냐면 이렇게 먹고 살자고 하는 애인데. 맞아. 그리고 먹는 게 중요하잖아, 사람한테. 나 진짜 여기서 밥의 민족인데. 체력이 너무 떨어져. 누나들 스테커 4 먹어봤어요? 응? 네? 스테커 4? 나 먹어봤어. 그게 뭐야? 그게 엄청 큰 그 햄버거 아닌가? 거기에 그 스테이크 4개 들어가 있는. 아, 나 안 먹어. 어때, 어때, 어때? 똑같네. 생각보다 안 커. 아, 그래? 막 TV에서 보면 이만하잖아. 못 먹어가지고 안 그래. 눌려서. 근데 그게 스테이크가 들어갔다고 해서 진짜 스테이크 맛이 나요? 나 아니, 그건 알아. 스테이크가 아니라 와퍼가 그냥 4개 들어갔다. 아, 그래? 아... 나 스테이크가 들어갔다. 나 너무 배고파서 먹어봤어, 그때. 버스 타기 전에 사서. 아, 진짜? 그거 한 번에 다 먹었어? 응. 아, 근데 그거 하나 먹고. 나는 근데 감자튀김이랑 막 콜라
콜라 이런 걸 안 먹으니까. 아, 딱 그것만? 왜 안 먹어? 맛있지 않아? 나 배불러서. 전 많이 먹고 싶은데 배부르면 못 먹잖아. 맞아 맞아. 나 감자튀김 먹으려고 시켰는데. 아 그래? 사이드 좋아하는구나? 감자를 좋아해. 나는 예전에는 빵 같은 걸 하나 빼고 먹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나는 이상하게 요즘 많이 바뀌어서 입맛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피자도 난 뒤에 빵 안 먹고 이랬었는데 요즘엔 피자도 빵 먹고 그냥 빵 다 좋아해. 그 햄버거도 빵 하나 더 있으면 더 좋고. 아 그래? 요즘에는 그렇더라고. 탄수화물이 땡기나? 약간 나이 들어서 바뀐 것 같아. 아 입맛이 바뀌긴 하지. 그리고 밥 먹을 때 꼭 밥 있어야 돼. 밥? 아 그건 나도 진짜. 고기 먹을 때도 밥 있어야 돼. 탄수화물이 필요하구나. 나 꼭 밥. 그리고 난 이렇게 흑미밥 말고 흰밥 좋아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 흑미밥. 아 진짜? 왜 뭐가 달라? 흑미밥이랑 흰밥이랑? 흑미밥 소화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 그치 약간 흰밥이 근데 소화가 빨리 되긴 하지. 소화시키기 편하긴 하지. 원래 소화가 잘 안 되면 뭔가 배부른 느낌이 싫어. 아 그 배부른 것도 오래 가잖아 좀. 그게 너무 싫어. 근데 그게 건강한 건데.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거잖아. 그게 건강에 좋긴 한데. 왠지 어제 와가지고 배가 안 고프더라고. 왜 왜? 어제 우리 많이 먹었잖아. 아 촬영할 때? 응. 와가지고 좀 있다가 체중 빠지고. 너무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어. 빵? 어? 빵? 아니. 고기랑 막. 아 그래? 아이스크림도. 고기도 많이 먹고. 아 언니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어. 나 고기를 거의 많이 먹었어. 아 고기를 많이 먹었어? 와가지고 소화 좀 시키고. 나 심지어 나 언니 밥 먹고 갔잖아. 언제? 그 촬영하기 전에 미역국. 아 차에서? 미역국이랑 밥이랑. 맞아 맞아 맞아. 한 그릇 꼭딱 하고 갔는데 안 먹으려고 간 거거든. 아 그래?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안 된다. 안 먹으려고 미리 먹어놔봐도 먹는다? 그러니까 미리 먹어놓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만 해보니까 이게 먹으면 예쁘게 안 나온단 말이야.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대본에 아예 그게 없었어. 먹는다고. 있었어. 있었어 있었어. 약간 마지막에 잠깐 있었어. 아 그래? 조금 써있었어 조금. 내가 못 봤나 봐. 야 저녁에 뭐 시켜 먹었는데 까먹었어. 어제 저녁에? 집 가서? 아, 뭐 시켜 먹은 게 아니야. 집에 내가 묵은지 닭도리탕 남은 게 있었거든? 그거 먹었다. 아, 집에서? 집 가니까 배가 고팠어? 아니, 아니, 그거 나 좀 뛰보다가 먹었지. 아. 밀크쉐이크도 시켰어. 밀크쉐이크 맛있어. 캠핑 좋아하시니? 캠핑 좋아하세요? 응. 안 가봤어. 해본 적 있어? 안 가봤어. 우와. 어디서? 짱이다. 캠핑 해본 적 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는 막 텐트에서 자보고 이런 거 같아. 텐트에서 자는 게 캠핑이야? 아니. 뭐가 캠핑이에요? 캠핑 이제 모닥불에 고기 구워 먹고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런 느낌? 전 차박 해보고 싶어요. 차박? 재밌을 것 같긴 해. 재밌을 것 같긴 언니 한데. 언니 운전한다며 요새. 나 운전 연수했어. 연수했어? 하나하기. 재밌어. 안녕하세요. 운전 연수했는데 처음에 좀 무서웠는데 하니까 적응되더라고. 그치 하다 보니까 되게 괜찮지. 근데 좀 아직 무섭긴 해. 약간 좁은 길 갈 때나 좁은 길인데 여기 차 세워져 있고 앞에서 차오는데 내가 그 사이 가야 될 때. 그때가 얼마나 큰 차로 왔는데? 나 그냥 일반 승용차. 승용차? 나는 맨날 어디 놀러가면 내가 운전해. 진짜? 대박. 제주도 가서도 내가 하고. 진짜? 강릉가서도 내가 하고. 제주도 가서 하는 거 진짜 추천. 왜 왜? 아니 제주도에도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길이 이렇게 뚫려 있어? 그래 나중에 언니 놀러가면 뭐 빌려가지고 한번 해봐. 좋아. 해봐. 제주도가 진짜 괜찮다. 나도 처음 차 해본 게 제주도였어. 아 진짜? 짱이다. 괜찮더라. 길도 막 꾸불꾸불한 길도 있고 막 이 되게 많으니까 주차 공간도 많고. 아 그래?
옆에서 그래도 누가 계속 알려줬어? 아, 나 잤어. 아, 나 안 그랬어? 엄마 앞에 대박. 언니 뒤에서 옆에서 다 잤어. 근데 혼자 했어? 운전? 나는 심지어 차가 많았어. 헐. 나 그 차가 많았어? 차 엄청 막혔어, 심지어. 비 왔어? 어떻게 했어, 근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한 거 아니야? 아닌가, 너는? 나는 그냥 가끔 하니까, 가끔. 아, 대박. 근데 그런 고속도로 같은 데는 잘 안 타봤거든. 그니까, 그니까. 근데 차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한 거 같아, 고속도로에서도. 아, 한 번 그렇게 해보니까 아예 할 수 있게 됐구나. 한 번 과감하게 해봐야. 맞아. 내가 회사에서 강남을 한번 가본 적 있거든? 아, 진짜? 엄청 막힐 때? 그 4시 이럴 때? 내가 딱 떡볶이 먹고, 아직도 기억나. 떡볶이 먹고. 갈 영화 보려고 예전에 6개월 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어려운 일 한번 해보니까? 헐, 대박. 많이 해보면 별거 아니더라도. 그렇긴 해. 약간 내비를 좀 못 봐. 아, 진짜? 그러니까 나 길 되게 잘 찾잖아. 근데 그런 건 되게 잘했는데 내비 이렇게 막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 직진 길 이렇게 있잖아. 고속도로 같은데. 가끔 그걸 헷갈릴 때 있지. 그런 걸 내가 잘 못 보여있더라고. 맞아, 가끔 그거 헷갈려. 강남 쪽은 차 타고 갈 곳이 못 된대. 맞아. 그 고속 터미널 쪽이 최악이야. 왜? 차 엄청 싫어. 많아? 그쪽은 언니 헬 노선 바꾸는 게 헬 진짜 아무도 안 믿겨줘. 아, 진짜? 계속 꾸역꾸역 들어오는데 거기서 막 가려고 하면 진짜 막 죽어나. 스트레스 엄청 받아. 대박. 웬만해서 그쪽으로 안 가. 그니까. 나 어렸을 때 언니 사진 보여줄까? 나 너 어렸을 때 얼굴 알잖아. 너야? 딱 너다. 진짜 귀엽다. 똑같아. 지금이랑 똑같아. 보여드려. 아, 이거 올렸어, 스토리. 아, 올렸어?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머리가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머리 요즘 이게... 머리 아니야, 요즘 머리? 언니 이렇게 자르면 똑같을 것 같아. 이게 나 남자애 같지 않아, 근데? 나 저거. 귀여워. 와, 머리가 너무 이쁜데? 야, 어디서 했냐? 알려줘, 미치. 저희 엄마 잘라줬어요. 아, 그래? 금손이시네. 언니 한번 가보는 걸 저희 엄마께 부탁해야겠어. 근데 얼굴 똑같다, 진짜. 이름이랑 너 얼굴이 딱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얼굴이 뭔가 유지애처럼 생겼어. 저 원래 이름 바꾸려고 했었잖아요. 나 안 바꾸려고. 왜, 왜? 그래, 너 이름 그러니까 좋아. 아니, 굳이 이름을 바꿔서 해봤자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름에 따라? 썰이 있겠다. 사주가 있으니까, 뭐, 사람마다 사주가 있으니까,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뭘로 바꾸려고 했? 나 원래 설 아였잖아. 아, 맞아. 그때 그, 뭐지? 거기 가서 얘기해준 이름이지. 그 장명소에. 유지애가 뭔가 너랑 잘 어울려. 맞아, 잘 어울려. 유지애. 근데 뜻이 되게 예뻤어, 설이. 말씀, 설, 이쁠, 아. 해서. 말을 이쁘게 하는 건가? 말이 예쁘다. 이래서. 말이 예쁘다? 그래서, 말이 예쁘다. 아, 근데 설아도 잘 어울렸네. 선아 잘 어울리긴 해. 그 딱 뭔가 하얗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불러만 주면 된대. 아, 설아라고? 아, 설아라고? 지은데? 불러만 주면 돼. 근데 우리도 미주를 그렇게 안 부르잖아. 승아, 다들. 승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약간 뭐라 하지? 미주라고 나와. 괴리감 든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리고 명훈이 지우. 아, 맞아, 맞아. 명훈이도 다 알지, 어차피. 아나? 알죠, 알지. 맞아, 약간 좀. 어려운 너까지 바꾸면 우리 세 명이 이름 바꿨네? 대박. 근데 나는 안 바꿀 거야. 아, 지혜. 그래, 지혜가 어울려. 지금 29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설아도 이쁘긴 한데 지혜는 넘사벽이래. 맞아. 저 원래 이름 미슬로 지었대요. 미슬. 들었어. 너희 언니랑 돌림자로? 돌림자로. 무슨 뜻이었어, 미슬은? 미슬은 아름다울 미에 슬은 모르겠다. 미슬 뭔가 정감 간다. 근데 미슬이라고 놀릴까봐. 근데 나 어렸을 때 유치애라고 많이 놀렸어, 사람들이. 다들 이제 그런 이름으로 놀리는 거 많잖아. 아니, 유치애. 난 지렁이였는데. 기다 지렁이. 진짜 들어간다고 다 지렁이야. 우리 좀 신박한 얘기 해보자. 그래, 신박한 얘기? 뭐 있을까? 좀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만한 일이 우와, 있나? 저 백수처럼 살아요 이런 게. 우와, 우와 좋겠다.
뭐, 아, 뭐 오늘 다 같이 베트남 가고 싶다. 어. 오늘이야? 언니, 끝나고 가나? 어, 나 끝나고 바로 갈 것 같아. 아, 우리 초대해줘. 아, 나 좀 끝나고 바, 아,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나 갈 수 있어, 나는. 아니, 내가 베트남 가면 아이돌 안 갔다 하거든, 다들. 약간, 우리가 짬도 차고, 연차도 차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돌 안 갔다는 거야? 어, 약간 말하는 거나 우리가 막 그런 거. 아이돌스럽지 않아요. 내가 오늘 메이크업도 아이돌스럽게 해달라고 하고 머리도 아이돌스럽게 묶고 달라고. 아, 일부러? 어쩐지 머리가 아이돌스럽더라. 안 하는 머리 했잖아. 아이돌 모드 한번 켜봐. 가가지고. 아, 무조건 아이돌스럽게. 언니, 정연 언니한테. 언니, 정말 아이돌스럽게. 그래도 입 열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심지어, 입을 닫고 있어야 돼. 심지어 마스크 끼고 있어야 돼. 아, 마스크 쓰고 해? 자단계랑 다 같이 가면 재밌겠다. 그러면 사람도 그 인원 제한 있어? 아니, 방송은 없어. 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라디오라서 똑같나 다른가. 이게 원래는 한 3단계 때는 안 끼고 해도 됐었거든? 근데 4단계에 맞아. 언제 괜찮아지나. 여러분! 네? 한마디만 할게요.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농담. 농. 두 명 이상 나가지 마세요. 어차피 근데 2인 이상 못 모이지, 6시. 2인 이상이야? 그럼 6시 이후로는. 아, 2인까지. 아, 2인까지다. 2인까지다. 2인 이상이면 혼자 있어야 되네. 6시 이후로. 여러분, 여기서 더 심해지면 큰일 나요. 아, 그렇긴 하지. 저희 아빠, 엄마 힘들어요, 지금. 아, 진짜. 저희 엄마, 아빠 가게 하잖아요. 그게 힘들어, 하루하루 사니까. 아, 뭐 우리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도 빨리 좋아지기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막 여행 가기로 했었잖아, 원래. 아, 그러니까. 8명이서. 그러니까. 좀 좋아지려고 하니까 이러네. 여러분. 네? 아, 그 건강하면 안 아프대요. 아, 아프대요. 주사 맞으면. 나 왜 아팠지? 너 건강한가 봐. 너 너무 건강해. 나 너 너무 약간 좀 건강 우려증 이런 거. 아, 염려증. 염려증. 우려가 아니라 아. 염려증. 이거 너 내가 볼 때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너무 건강해. 아, 근데 2차가 무서워. 2차 안 아프대. 2차가 더 아프던데? 어, 진짜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 뭐야, 화이자 맞았어? 아, 화이자. 잔여 백신 맞은 거야? 아, 잔여 백신. 어, 나도 잔여 백신 뜨면 맞으려고. 아, 나 잔여 백신 되게 잘 뜨고 자주 잘 떠. 어? 진짜 안 했어? 잔여 백신? 아, 알림이면 아니, 아니 했어. 했어. 해놨는데 빨리 맞고 싶어가지고. 아, 알림은 했는데 누르잖아? 없죠. 아, 그게 빨리 해야 되는구나. 그거 되게 듣기 힘들게. 일단 예약은 해놨어. 백캐팅. 백신 티켓팅. 너 어떻게 했어, 잔여 백신? 이게 잘 되는 쪽이 있더라고. 인천이 좀 그런. 아, 인천에서 했어? 인천에서 잘 돼가지고 나는 동생 것까지 해줬기 때문에. 마포구에도 언니 잘 되는 공 있어, 잘 되는 공. 그치. 약간 작은 병원을 노려야 돼. 아, 그래? 약간 소아과나. 근데 우리 동네는 없어. 아, 그래? 우리 있는, 우리 사는 곳 쪽은 없는데. 좀 넘어가서, 마포구 쪽. 아, 진짜? 넘어가서. 난 내 친구도 내가 얘기해준 대로 하니까 잔여 백신 맞았거든. 다행이다. 나 잔여 백신 나온 바로 맞아야지. 어, 근데 쉬운데. 아, 진짜. 꿀팁 대방출. 놀자 자주. 좋아, 좋아. 서울 언니, 서울 오면 연락 좀 해주지. 주야가 한 이틀 전에 와, 스케줄 이틀 전에. 아, 연락 좀 해주지, 연락. 난 가끔 물어봐, 엄마가. 맨날. 수성이는 어딨어? 수성이랑 같이 밥이나 먹자. 서울 언니 어딨지? 할머니도. 어머, 수정이. 할머니가 수정이 얘기하더라. 아, 진짜? 할머니 보고 싶다. 언니, 그러면은 오늘 스케줄 끝나고 또 가? 아니. 안 가? 언제 가?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하시면. 내가 맞춰볼게. 가족끼리 다 아시는 분 스케줄 없을 때. 맞춰볼까? 금방 없지 않아, 우리? 우리 없잖아, 이제. 없어, 이제 스케줄. 나 일단 근데 이 상황이 좋아져야 팬사인회도 뭐 하든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미뤄졌잖아. 맞아. 아니, 나 스타일리스트 그 있잖아, 다라한테 우리 언제 보냐? 그러니까 스케줄 없지 않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분간 못 보겠다, 안녕. 잘 지내. 9월에 보겠다, 9월에. 9월에 볼 수 있을까? 아, 9월에. 9월에 아, 뭐 한 게 있긴 해. 그거 올라왔나? 안 올랐어. 안 올랐어.
9월에 보겠네, 오늘 보면. 모두들 안녕. 추석 전이에요, 여러분. 어. 걱정하지 마세요. 추석 다행히 전에. 추석 전에 한번 보겠네요. 다들 백신 맞을 기간이거든. 어쩔 수 없지. 근데 더 웃긴 건 스케줄이 우리가 많아. 많다고? 근데 미주야. 아니 아니 이렇게 스케줄이 되게 많아. 빨강 색깔에 우리 빨강색이잖아. 러블리 쉬는 날 없어. 누르면 너무 좋아. 아 그래가지고 그 걸렸을 때 다들 쉴 때 미주가 전화해가지고 난 너 덕에 쉬어서 너무 좋아 이러서. 아 나 너무 답답했어. 아 다들 그랬을 거야. 그거 받았어요? 그거 신청은 했는데 아마 그거 몇 개월 걸린대. 아 진짜? 밀린 그게 많아가지고. 아, 내 친구 받았다. 아 난 미주 너무 웃기던데 그거. 응? 그 식스센스? 아 웃기더라. 미쳤어. 진짜. 나 거기 알람 맞춰놓고 오잖아. 아니 그 조합이 너무 웃겨. 어 맞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댓글에 멤버들도 스케줄 좀 줘라 줘. 아 스케줄 저희 언니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바쁠라고 하늘이 우리 좀 쉬라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 맞아 맞아. 안 그러면 못 살아. 어 그렇게 왜냐면, 생각해야지 살 수 있어. 그리고 스케줄 우리가 만들자. 아, 나 만들고 나는, 있잖아 매일 매일. 나는 최근에 만들었는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아, 그냥 막 아니 그런 스케줄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약속을 잡든 아, 뭐 개인적인 하든, 스케줄 개인적인 스케줄을 우리가 만들면 맞아요. 저도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맞아, 괜찮을 맞아. 것 같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넌 배우는 게 뭔가 많잖아. 나 뭐? 아, 운동도 배우고 아 뭐 뭐라도 하려고 하지. 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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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살다 보면 그래도 시간이 가더라. 빨리. 그치 시간은 가지. 아니 하루가 되게 짧아 요즘. 아 짧아? 너 바쁘게 사나 보네. 정신없이 살면 하는 게 없거든? 어 하루가 진짜. 언니 TV 많이 보지 않아? TV 요즘 많이 안 봐 잘. 어. 뭐야 나도 TV는 거야. 뭐하는 시간이 빨리 가지? 나도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요즘 좀 빨리 가더라고. 그래서 좀 아까워. 그냥 가는 게? 어, 그 내 20대 마지막을 이렇게 보낸다는 게 하필이면 코로나가 있다. 이게 딱 20대 중반이면 아깝지 않을 것 같아 사실. 아 뭐 20대 중반인 사람들도 아깝겠지만 지금 내가 만약에 20대 중반이면 만약에 그러면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딱 29이잖아. 그치 그 아 뭐지 뭐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좀 아쉬워. 그치. 근데 숫자? 숫자니까 뭐 단순히. 네, 맞아. 맞아. 우리 막 미국식으로 세자. 오히려 그 시간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맞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시간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건강해지는 것 같아. 아니 건강해 아니 건강해지지 않는 것 같아 요즘. 그러니까 뭐야, 건강해지진 뭐야. 않고 몸이 둔해지는 것 같아. 너무 집에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피곤한 거 아니야?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거의? 둔해지는 것보다 아 이거 말을 표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안무를 하면 운동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잖아. 그러니까 근육이 생기잖아 몸에. 근데 우리가 안무를 안 하고 내가 운동을 안 하잖아. 그랬더니 뭔가 몸을 그러니까 안 쓰니까 몸을 안 쓰니까 뭔가 되게 찌뿌둥해 항상. 아니 어제도 우리 안무 맞춰봤잖아. 근데 나 진짜로 골반이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야. 야 나는 야 나는 원래 스트레칭 진짜 잘 됐잖아. 너 유연했잖아. 언니 아 진짜 너무 아파. 아 진짜 안 했어? 아 스트레칭 안 하니까 안돼 이게. 그래서 스트레칭 하려고 노력 중. 운동할 생각. 너 저번에 운동한다 하지 않았어? 시작 며칠 먹었어. 아니 언니 며칠 한 걸로 대단한 거야. 그래 작심 3일이 모여서. 그래 그게 대단한 거야. 난 누가 돈 내주면 운동 다닐 수 있어. 내 돈 내고 다니기 아까운 거. 네가 내야지. 네가 내야 아, 내 돈 내기가 아까운 거다. 아 운동에 돈을 쓰기 싫은 거구나. 완전. 아 돈을 내야 하게 되는데 나는. 왜냐면 또. 난 좋아서해. 난 돈을 내가 내면 안 가거든. 아 진짜? 안 가면 아깝잖아. 돈 내도 안 가? 돈 내도 안 가니까. 아까워서 가게 되지 않아? 이게 아까워서 가겠지 하고 내잖아? 안 가. 그걸 뛰어넘는구나 하기 싫은 게. 아 귀찮은 게 뛰어넘는 거구나. 그래서 남이 내줘야 되는 거구나. 아... 안 아까울라면.
대박. 너 연습생 때 핫 요가도 하고 그랬잖아. 그때 나랑 같이 환불하러 같이 갔잖아. 아, 이건 몰랐네. 한 요가를 맞아, 했는데 맞아. 망원에 있는 쪽 말하는 거. 아니 신촌. 완전 기억나. 내가 한번 하고 왔는데 언니한테 언니 나 약간 멀미 나는 한 요가에서 그냥 요가도 아니고 더운데서 하는 요가야. 언니 나 좀 멀미 난다고. 내 머리통이 이상한지 계속 가운데로 안 서지고. 맞아. 그래서 언니만 환불했어? 아, 나 혼자 다녔거든. 나 혼자 다녔어. 아, 환불을 같이 간 거야? 환불했어. 아, 겁나 웃기네, 진짜. 나는 아마 그 파고다 어학원에 영어 회화 다니고. 난 일본어 다니고. 새벽에. 아, 이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 언니한테. 영어 다녔다. 아, 근데 난 파고다 다니면서 되게. 재밌지 않았어? 열심히 해서. 나도. 난 그때 일본어 다 배운 것 같아. 아, 그래? 나 그때 히라가나 가타카나 하루 만에 외웠어. 우와. 그 진짜 잘 가르쳐가지고. 아, 진짜? 똑똑한데? 약간 광고 같네. 난 우리 내돈내산이잖아. 내돈내산. 요새 그거 다닐 수 있어? 모르겠다. 요즘에 학원은 모르겠다. 학교도 모르는데 학원 알겠어.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게 맨날 우리 새벽에 갔잖아. 파고 나와서 연습 시간 전에 가려고. 새벽에 갔다가 항상 지혜랑 둘이 이디아에서 맨날 이디아나 덩킹 가가지고 그때 서브웨이도 있었어. 브런치 먹고 연습 갔어. 학원 갔다 와서. 그치? 베이글이었다. 맨날 베이글 먹었어 그때 아침으로. 맞아. 했던 기억이 옛날에 있네요. 난 지수랑 아프다 병원 간다고 하고 우리 빵가게 투어했던 거 기억나? 지수랑 둘이? 응. 아 진짜? 연습생 때. 맞아, 연습생 때 이제 나가려면 병원밖에 못 가잖아요. 맞아. 우리 학교도 안 다니니까. 맞아. 어떻게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맞아. 병원은 가긴 갔어. 응, 가긴 갔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우리가 빵가게를 한 세 군데 갔다 왔던 것 같아. 맞아. 다 똑같다. 나 예인이랑 둘이 한의원 간다고 하고 맨날 맥도날드 갔잖아. 언니 맨날 운동 간다고 하고 미주랑 파리바게트. 아니야, 그거는 미주랑 그랬던 건 뭔지 알아? 진짜 둘이 운동을 가는 거였는데 둘이 못 참고 파리바게트를 가는 거야. 운동 갔다 간 거 아니야? 아니야? 파리바게트를 가서 아니 양심 있어서 빵을 거기서 안 먹어. 빵을 사서 헬스장으로 가. 그래서 탈의실에서 이제 헬스장이니까 다들 막 다이어트하고 안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거기서 빵 먹으면 약간 눈치 보이니까 먹으면서 일부러 크게 말해. 아, 우리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으니까 이거라도 먹고 운동하자. 옷 갈아입는 데서.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가끔 언니 그 벤치 있잖아. 예전에 있던 파리바게트 거기 벤치 있잖아. 그 벤치 내가 멀리서 길 건너고 있으면 거기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두 명이 앉아있어. 그러면 뚜울 언니랑 미주야. 아, 맞아. 진짜 미주랑 둘이 헬스장 가면 맨날 그랬다. 팥빙수 먹고 헬스장, 그러니까 그럴 거면 헬스장 안 가는 게 나아. 근데 맨날 팥빙수 먹고 헬스장 가고, 빵 먹고 헬스장 가고. 웃겼다. 진짜 재밌었다. 진짜 추억이다. 연습생 때 우리 진짜 재밌었어. 우리가 딱 그 대표적인 연습생의 삶을 산 것 같아. 그치? 맞아. 숨어서 먹고. 맞아. 다른 친구들도 그랬겠지만. 맞아. 체중계 막. 우리 어떻게든. 손 끊고 막 이랬어. 근데 그게 진짜 추억이 되긴 한다. 약간 우리는 약간 그거 아니야? 소설 속 연습생들 삶? 그러니까 딱 그 삶을 살았다니까? 맞아. 혹시 같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 과자 파티 콜비고 맞아. 과자 파티 만원씩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맞아 이불 이만한 거에다 다 펴가지고 다 먹고 우리 맨날 고정적으로 사는 음식 있잖아. 맞아. 위대한 닭강정. 맞아. 또 뭐 있었더라? 되게 많았는데 딱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초코 과자 큰 거 바나나 킥 같이 생긴 거. 아, 초코 바나나 킥 그거 뭐지? 초코 바나나 킥 말고 약간 되게 큰 거 있잖아. 빅 카라멜. 아 맞아. 똥 같이 생긴 거? 똥 맞아. 그런 거 엄청 많이 먹어. 맞아. 우리가 맨날 사는 그게 있었어. 맞아. 메뉴들이 먹다가 이제 띠띠띠띠 소리 나면 집어 던지고 햄버거 진짜 심장이 얼마나 뛰는데 그때. 맞아. 햄버거도 무조건 하나씩 사지 않았어 우리? 햄버거 맞아, 무조건 하나씩. 편의점 거 무조건. 맞아. 햄버거 하나씩 꼭 사고 시리얼이랑 우유랑 두유 얼려가지고 시리얼 많이 먹었잖아. 태변두유 네가 시작해가지고 다 먹었잖아. 태변두유가 진짜 맛있었다. 맛이 있었어. 맞아. 맞도 있고 그거 식이섬유 되게 높잖아. 맞아. 그 두유가 그래가지고 맞아. 그거 많이 먹고 사과즙도 얼려 먹고. 맞아. 포도즙, 사과즙.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니까. 맞아. 대신에 약간. 그래서 우리 한참 데뷔 초 때 팬분들이 즙 많이 주잖아. 맞아. 그랬나? 즙, 과일이랑. 맞아. 살 안 찐다고, 과일이랑 이런 거. 아,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팬분들 그 선물 있잖아. 우리 선물 줄 때 과자 이런 거 다 못 먹게 하니까 팬분들이. 맞아. 그,
손, 이거 뭐라고 하지? 목베개. 목베개 안에 뭐 넣을 수 있는데, 거기다 과자랑 막 이런 거 다 넣어서 줬는데, 누구였지? 누가 그거, 다른, 그 혜원 오빠나였나? 세희 언니한테, 저 이거 안 써서, 안 써서요. 가, 오빠 차에서 쓰실래요? 하고 이렇게 줬는데, 그 안에 열어봤는데 과자랑 그런 거. 맞아, 이렇게 숨겨서 주셨잖아. 다른 박스에 과자 넣어주고. 그리고 우리 그 타이틀곡이 캔디 젤리 러브라 젤리 선물 되게 많이 받잖아. 처음에? 맞아, 약간 그런 막 츄파춥스 막 이런 거. 해리포터 젤리 선물 되게 많이 받고. 그 막 코딱지만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재밌었지? 재밌었지. 추억이다, 추억. 벌써 7년이 지나다니. 근데 7년이라고 안 느껴지지 않아? 시간이? 맞아. 너무 빨리 갔어. 7년. 와. 연습생까지 하면은. 진짜. 언니랑 언니 진짜 오래. 10년 넘었지. 그치. 지수 누나는 연습생 때 소울 누나랑 지혜 누나랑 뷔페 같이 안 갔어요? 뷔페? 뷔페? 우리가 그때는 뷔페를 안 갔어. 그 시절에. 내가 고등학교 때 뷔페를 많이 갔었거든. 맞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맞죠? 역시 옛날 얘기가 재밌어. 또 없나? 옛날 얘기 재밌는 거? 나 옛날 얘기 있어. 나 지수 첫인상이 기억나. 맨 처음 왔을 때? 맨 처음 다시 왔을 때 말고. 맨 처음 왔을 때. 예뻤지? 그때 제가 이쁘다고 생각했어. 좋네. 아디다스 뭐 입고 오지 않았나? 저지, 아디다스. 그치? 저지. 까만 색깔. 맞아. 그리고. 맞아, 그때 진짜 예쁘다고 했었어, 언니가. 맞아, 그때 이제 다른 친구들 있었고. 맞아. 지금 있는 친구도 없었고. 맞아. 엄마도 없었고. 맞아. 갑자기 재밌다. 이렇게 우리 조용해졌어. 맞아. 갑자기. 도르르. 나 그, 예전에 위에 고양이 죽어가지고. 예전 연습실. 예전 연습실에 고양이 위에 껴죽어가지고 계속 시체 냄새 나고 벌레 떨어지고. 우리 그때 그래가지고 청소할 때 벌레 떨어졌던 거. 머리에 이렇게 떨어졌잖아. 우수수. 우수수 떨어지고 막 그 우리 이렇게 신발 연습실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연습 신발 이렇게 냅두면 이거 딱 들었는데 이만큼 구더기. 신발 이 모양대로 이게 구더기 있고. 와 진짜. 그래서 그때 우리 그때 한 3일 쉬지 않았어. 맞아. 그 연습실 뜯으려고 위에 청소를. 맞아. 그때 진짜 벌레 쏟아질 때 다들 소리 지르면서 나가지 않았어? 우리 그때 심지어 레슨하고 있었잖아. 맞아. 그때 우리가 알게 된 이유가 뭔가 점점 냄새가 심해져서 알게 됐잖아. 맞아. 처음에 한 세 마리 죽었다고 했었나? 모르겠어. 기억이 자세히 안 나. 꽤 있었다고 했던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찾았냐고. 진짜. 뭔가 우리가 연습하다 보니까 점점 이상한 냄새가 점점 심해지고 막 구더기 같은 게 바닥에 생겨가지고. 맞아. 아래에서 보니까 그래. 천장이 있으면 천장 위에가 좀 비어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고양이들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어디 껴서 죽었나 봐. 배수근가 뭐 거기에 껴 죽었다고. 아 불쌍해. 그러게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 그때 진짜 최악이었어 진짜. 냄새도 냄새고. 맞아. 우리 그 속에서 연습했잖아. 맞아. 우리 그런 적 되게 많다. 우리 막 태풍 왔을 때도 있었고, 우리 연습생 때. 태풍 온 적도 있고. 물 들어오지 않았어. 태풍 와가지고, 태풍 와서 막, 그, 우리 회사 옆에 있는 교회, 이거, 십자가 떨어져. 맞아. 바람 세게 불어가지고. 그 큰 교회? 응. 옛날 우리 사옥 말하는 거지. 옛날 사옥. 옛날? 아예 옛날? 빌라. 아예 옛날? 아니 그 빌라 있잖아. 빌라 우리 회사가 빌라 그 뭐야 저거 나갔던 거. 벌레 나왔던데. 곱등이. 곱등이 나왔던데. 아 그것도 오랜만이다. 뭐? 곱등이? 곱등이 나왔는데. 거기 다 이제 한 방에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다들 노래 연습하고. 거기서 어떻게 다 같이 노래했을까? 진짜. 즐거웠다. 재밌었어. 게임도 우리 많이 하지 않았냐, 우리끼리? 맞아. 많이 했지. 막춤 대결도 했잖아요. 연습실에 이렇게 쭈르륵 앉아서. 맞아. 나 언니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 나 미쳤어요. 언니랑 미주랑. 맞아. 마지막 주자들이었어, 나랑 미주가. 맞아. 그 우리 연습생 새로 들어와가지고 약간 신고식처럼 하지 않았어? 맞아. 한 명씩? 맞아.
표정 봐준다고 막 어떤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맞아. 우리 그리고 언제였지? 아츠였나? 데스티니 때까지 선생님이 맨날 마지막 쯤에 혼자서 찍혔잖아. 혼자씩 뭐 표정이랑? 어. 난 켄젤럽 때 기억나. 켄젤럽 우리 데뷔 전에 한 명씩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진짜 그랬었나? 어, 한 명씩 찍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레이저로 막 빨간 점 카메라 본다고 번호 1, 2, 3, 4 붙이자. 맞아 카메라 봐야 된다. 옛날에 막 그 방송 음방 카메라 외웠었잖아. 맞아. 와, 그런 것도 있었구나. 재밌긴 했다. 이런 게 다 추억이긴 하다. 진짜. 뭔가 우리가 더 나이 많이 먹으면 이게 이런 게 생각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남겨놔야 돼. 기억 없어지기 전에. 아, 이렇게 증거 영상으로? 이게 근데 그런 게 약간 좀 스케줄을 많이 하면서 생기잖아. 근데 진짜 없어. 우리끼리 만들어보자. 오케이. 새로운 추억을. 오케이. 아니, 백신 다 맞으면 약간 그런 거 없어졌나, 이제는? 뭐? 뭐, 백신 맞으면 뭐. 아니, 뭐가 8명에서 여행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4단계가 일단 끝나면. 맞아. 모든 게 이게 좋아져야지 뭐든지 다 될 것 같아. 밀림 팬싸도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 그거 진짜 언제 하냐? 그러게. 원래 8월 1일이었나? 맞아. 그때도 진짜 막 물어봤었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래가지고. 맞아. 시골. 요즘 괜찮으시겠지? 아, 요새 게임밖에 안 해, 진짜. 너? 무슨 게임 해? 롤. 재밌어? 재밌어. 난 게임은 꿈의 집밖에 안 해. 아이러브 커피. 자기 전에. 귀엽다, 진짜. 아, 진짜 근데 그나마 게임이라도 빠져가지고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뭐든지 일단 기분 좋아지는 걸 하면은. 뭔가 게임도 안 했으면 나 되게 우울했을 것 같아. 근데 우울한 것보다는 훨씬 나 그런 게. 꿈의 집 몇 단계냐고요? 저 400몇 단계? 근데 명은이 2천 몇이던데? 명은이? 진짜? 명은이도 그만하나 보다. 대박이었어. 밥만 먹고 나한 지 한 두 달 된 것 같아. 너도 엄청 높지 않았었어? 기억 안 난다. 한 두 달, 두세 달 된 것 같아. 아, 그래? 나도 안 하다가 요즘 다시 하고 있어. 지금 업데이트 중이야? 아, 다시 해보려고? 그러니까 몇 탄인지 봐봐. 나 1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400 몇이다. 몇이야? 나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6시간 좋겠다. 5,500원도 주고. 아, 시간이 제한 있어? 그거 하트 원래 5개 5판밖에 못 하는데 6시간 아, 동안 할 수 있는 거야. 나 몇 탄인게 너 대박일 것 같은데. 너 일단 2,000탄 넘을 것 같아. 이거 다 꿈인 거 아니야? 그치. 와, 몇이야? 몇 탄이야? 잠깐만, 이거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 사람들. 말 엄청 많지 않아? 그러니까 또 존스틴 머리가 옆에 밖에 없네. 나 4,947. 4,000? 와, 이거 4,000? 다들 꿈의 집만 해? 4,000? 우와, 대박이다. 그때까지 나왔어? 4,000탄이 있어? 4,000탄이 있는 거였어? 언니 이것보다 훨씬 많아. 그 망고 언니가 이거 나올 때마다 깨거든. 와, 나 4,000탄이 있는지도 몰랐어. 대박. 지금까지 안 했어도 4,000탄이면 얼마나 했던 거야 그동안? 쩐다 진짜 많이 했지.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우리 마지막 댓글이 안 보여가지고. 그지? 응. 하고 싶은 말? 네. 우리 못 보잖아요. 하긴 할 말이. 아, 난 진짜 저번에 내가 똑같은... 개인 V 앱 때도 말을 했는데 뭔가 기다려달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아, 너 그 나한테 나 방송할 때 그 말 하시더라. 아, 그래. 뭔가 희망 고문 주는 것 주기 싫어서. 지수가 그랬다고. 아, 뭔가 그게 사람이 나도 그러는데 약간 좀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어찌됐든 지친단 말이야. 근데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뭔가 자꾸 우리도
언제 할지 모르고 막 이러니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맞아 맞아. V앱이나 자주 올게요.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줄 수 있는 게 V앱밖에 없다. 거라고. 아니 언니 진짜 V앱에서 상 줘야 돼. 그지? 어. 나 옆에 매일매일 왔지? 진짜. 그치. 근데 언니 막 그렇게 맨날 하면 할 말이 있어? 언니 할 말이 생기더라. 왜냐면 소통을 하니까. 메이크업도 해? 안 하잖아. 나 거의 라디오로만 해. 거의 라디오로만 하고 보이는 거 할 때는 이거 근데 필터 쓰니까 화장 안 해도 괜찮던데. 아 근데 그건 맞아. 그래서 화장 안 하고 입술만 바르고. 아 보이스로만 하는구나. 거의 대부분은. 아 몰랐어. 아 그래? 나 보이는 그래. 건 가끔 해. 가끔. 약간 생얼로 볕 좋은 데서 하면 좋겠다. 어. 내가 볕 좀. 어디서 오셨죠? 아, 저기 충남. 내가 언니 볼 때 맨날 그거였거든. 아, 너가 봤을 때 맨날 보이는 거였어? 우연히 그랬나 봐. 보이는 건 특집 방송이죠. 맞아요. 할 말이 없다. 그 송정이랑 것도 봤어. 아, 백회로? 맞아, 맞아. 어땠어, 언니? 나? 나는 재밌었지? 송정이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오빠랑도 이제 언니 엄청 친하잖아. 일단 나와준 거 자체가 고맙지. 이제 출발인 건가요? 하는데 아직 출발 안 해요. 우리 언제 출발하지? 아, 그러게. 원래는 14분 전이 출발하는 건가? 아, 우리가 후발 때잖아. 우리 선발 때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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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본 거야. 아, 몰라. 우리 셋이 무슨 바보들, 바보들 아니. 간 거 같아. 서로 갔어? 갔어? 간 거 같아. 앞에 있던 차가 선발 때 갔다고? 아, 진짜? 아, 예인이가 와야지 가는 건가? 예인이 와. 와? 와. 여러분 이럴 때 어떡해요? 팬분들이 막 컴백 언제 하냐고 컴백해달라고 얘기해도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이 너무 연속으로 나오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뭐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언니도 나도 그렇긴 해. 똑같이 그냥 언니 생각대로 그냥 할 말이 없네요. 그래. 그렇게 말해야겠다. 아니 마가 뜨긴 하는데 내가 진짜 해줄 말은 없고 그렇더라고. 그래도 언니 이번에 그 은비 음원 나오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잘했더라. 아 들어봤어? 그러니까 거기 나온 영상에 나온 거. 아 프리뷰 맞나? 어 그것만. 어 나도 그것만 봤는데. 아, 언니의 폭풍 랩을 들었어. 나는 그 스케줄에 아미고 랩 녹음이 있는 거 검색하고. 아 아미고가 뭐지? 우리 무슨 아미고. 우리 노래 나오나?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약간 솔로니 약간 솔로인가? 팬분들이 말한 솔로가 이건가 했는데. 아, 아니면 나 아니면 아 우리 녹음하는데 거기에 랩이 있어서 언니가 녹음 하나 보다. 맞아 맞아. 근데 아미고가 뭔 노래지? 우리 노래 받은 게 없는데 말이 있었는데. 아, 녹음하고 결정하려나? 이 생각을 하고. 맞아 맞아. 약간 가이든가 이러고 있었어. 봤는데. 귀엽다. 음원 나오면 또 들어줘야지.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할까요? 올 때까지 하자. 아 그럴까? 응. 좋아. 괜찮. 난 좋아. 우리 노래 나오나? 크크크. 진짜 귀엽다. 맞아. 우리도 진짜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맞아. 우리도 서로의 스케줄을 몰라요. 그 써진 거 보고 알고. 놀래키기. 막 이제 팬분들도 막 뭐 뭐였지? 막 뭐 미주 솔로 나오니? 솔로 나오나? 이러면서 막 나한테 물어본 적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무슨 얘기 있었나? 몰라. V앱을 하는데 그 무슨 방송에서 뭐 솔로 얘기가 나왔었나 봐. 그래가지고 미주가 솔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약간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나도 그런 거 없는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나만 모르나? 약간 이런 느낌. 하고 싶다고 했나 보다. 하고 싶다고 했나 보다.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나는 본 게 없는데 그러면서. 웃겨. 근데 서로 진짜 모르니까 스케줄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막 이랬어.
그때 컬투쇼에서 내고 싶다고 그랬던 거래. 울더라 비슷한 얘기? 아, 울더라 때. 울더라 얘기를 했나보다. 뭐 선미과, 선미 선배님 그 주인공인가 그랬었잖아. 나는 그때 약간 그 팬분이 말을 하신 게 약간 확정이라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알아봐야 돼. 기사가 좀 그렇게 났나 보다. 어, 그런가 봐. 올해야, 또 물어보려. 올해 아는 거, 내가 아까 말했는데, 올해 아는 컴백하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요. 알고 싶어요. 올해가 얼마 남았지? 올해 올해가 4개월 남았나? 4개월 맞나? 4개월 정도 남았네. 4개월도 안 남았지. 올해 안에 컴백하면 좋죠. 진짜 그럴 때 있어, 진짜. 진짜 아닌데. 진짜 아니어서 아니라고 한 건데. 팬분들은 숨기는 건 줄 알고, 에이. 맞아. 그러면 약간 좀 물어뜬 터지지 않아? 우리가 진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답 안 하잖아. 나 이거 있어. 아, 있어? 샀어? 예전에 샀는데. 여기 뭐야? 크리스티. 아, 렌즈? 아, 맞아. 나 이거야. 나 이거 있어. 나 이거 방금 낀 게 그거야. 아, 이거야. 그래? 렌즈 한번 갈아 끼기 전에. 나도 이거 안, 뭐지? 사놓고 안 끼고 있다가 원래 내가 컴백할 줄 알았는데 아까 컴백 나왔어. 나 지금 낀 렌즈 컴백할 때 낄라고 산 건데. 그거였니? 아니 그거 갈아 낀 거. 아, 갈아 낀 거야? 전에 언니가 그거야. 그거였어? 어. 언니 나 봐봐. 이거는 지금 갈아 낀 거. 그니까 이거 나도 이거 새로 가지고 온거 봐. 어, 언니 그거 되게 예뻤는데. 그거야 이거야. 나는 안 어울릴 것 같아. 나 이상하게 그 완전 초코색 아니면 안 어울릴 것 같아. 아 진짜? 나 컴백 안 해도 좋으니 영원히 우리 옆에 있어달래. 영원히 영원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불멸의 삶. 죽기 전까지. 왜? 아 언니. 아 언니 귀여워. 깜짝이야. 아, 귀신 본 줄 알았어.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놀랬지? 나 놀란 거. 찐으로 놀랬어. 최근에 쇼핑한 거 있어요? 나 뭐였지? 나는 뭐였지? 아, 나는 강아지 간식이요. 아. 강아지용 닭발 막 이런 거 샀어요. 강아지용 닭발이 있어? 어, 양념 안 하고 그냥 닭발에다가 약간 무뼈 닭발에다가 잘 먹어? 말린 거? 오, 되게 잘 먹어. 아, 진짜? 엄청 좋아해. 아, 나 짜집 너무 살아보고 싶어. 저거 집이지? 어, 집이야, 집. 사람 그냥 일반 주민들 사는 집이지? 어, 그런가 봐. 저기 빌라인가? 엄청 연예인 많이 산대. 아, 진짜? 저 열리는 거 보세요. 나 어제 안에 보긴 했어. 막 이사하기를. 와, 안 보인다. 엄청 좋다. 근데 문 열리면 바로 엘리베이터던데? 어? 연예인이다. 어? 연예인이다. 미주씨! 사인해주세요. 어, 미주씨가 왔어요. 샵으로 들어갔어요. 미주씨. 미주 진짜 요새 보면 연예인 같아. 너네도 연예인이야. 로켓이 호강하네. 아, 로켓이 완전 호강하고 있어요. 로켓? 아 로켓. 아, 로켓. 어, 로켓. 로켓. 아 로켓 펀치. 귀여워. 난 쇼핑한 거 없는데. 나도 요즘 딱히 기억나. 먹는데 쇼핑 많이 하는 거. 그냥 먹는 게 제일 중요해. 대부분 사람들이 먹는 데 쓰지 않을까? 그치. 근데 먹는 거에 더 느낌 난다. 옷도 안 사고 요즘엔. 옷 입을 일이 없으니까. 맞아. 우리가 사람인데 옷은 입어야 돼. 원시인도 아니고. 아 그러네. 옷 입을 일은 있지만 이렇게 입고 어디 나갈 일이 없으니까. 맞아. 옷은 입지. 거의 뭐 그냥 트레이닝만 입고 다니니까. 편한 옷. 요새는 막 이제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것도 너무 귀찮은 거야. 어제도 이제 또 예쁘게 맞아. 입혀줬는데 사진 찍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잠만 잤잖아. 맞아. 그게 자기가 마음이 가야지 할 수 있어. 사진 찍는 것도 뭔가 이게 약간 좀 현타 왔다고 해야 되나? 아 너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아, 하면서 뭔지 알아 되게 그러고 있어요. 맞아 좋아서 해야 돼. 맞아. 다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우리? 나? 응응응 나? 응응 난 요즘 일식이 좋더라고. 아 그래? 카레 아니면 돈가스 그렇게
지수는? 나는 나 요새 진짜 안 먹거든요. 아 그래? 뭐를 안 먹어? 뭐를 잘 안 먹어. 아 입맛이 없어? 어, 내가 좀 그때 좀 쉿 많이 쉬었잖아. 그러고 나서 나 백신 맞고도 계속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너무 떨어졌는데 밥 먹기도 싫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뭔지 알아. 위가 엄청 쪼그라들었나 봐. 아. 조금 먹어도 이게 못 먹겠는 거야. 아 살이 진짜 많이 빠졌는데 이게 나는 살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좀 볼품 있어 보이는 거 같아. 아 그냥 얼굴 살이 많이 빠지긴 했어. 얼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봐봐. 얼굴 너무 많이 빠졌어. 아 그랬나? 나 이런 거 잘 모르나 봐. 나 되게 많이 빠져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지금 45kg 나오고 있는 거. 아 진짜? 그래서 너무 많나 본다. 나 너무 빠져가지고 3kg 지금 치우려고 하고 있는데. 나 방법 알려줄까? 운동하자. 운동하지 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 3kg 금방 찝니다. 난 3kg 하루만 찔 수 있어. 아 근데 또 먹고 자면 너무 이게 위가 힘들잖아요. 난 힘들잖아. 아 근데 증량하는 것도 건강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하긴 하더라. 근육을 키우면서 건강 음식 먹으면서 내성 생기면 괜찮아. 아 나는 진짜 나도 그렇게 먹고 자고 하고 싶다. 나는 만약 활동하게 되면 그때 관리하려고. 그래 맞아. 맞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다가 하면 되지. 비수기? 비수기 맞지 지금? 어, 비수기. 비수기 때는 건강하게 맞아. 사는 게 맞지 맞지. 답이 옵니다. 맞지 맞지.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난 껴봐야 되겠다. 아 나 근데 요즘 괜히 아파가지고. 연예인인가? 응. 연예인. 과연 누가 내일 입고 싶나. 아 그래 저 차잖아. 저 차 애들 차. 저 선발대 차. 아 그래? 안 갔구나 아직. 그냥 아 수정이 데리고 왔다. 아 수정이. 어 수정이다. 어디지? 아 수정이 머리 붙인 머리. 아. 아. 매니저님 내리셨고요. 다른 매니저님 뛰어 올라오십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요 덤덤. 뭐야? 그 전소민님. 아.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요 덤덤. 그 노래야? 거기는 비 안 오나요? 네. 춤 재밌다. 언니 뭐 챌린지 하지 않나? 나는 그 노래를 몰랐는데 인스타에 많이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요즘 TV를 안 봐가지고. 나 TV 진짜 안 봐.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네. 손가락 하트를 만들다. 부산은 어, 아침에 비 오더라. 여기는 비 안 와요. 아, 나 비 온다고 했어. 아, 오늘? 아, 근데 그래? 날씨가 비 올 날씨더라고. 오늘 오후에 온다고 했고. 오. 세차를 지금 안 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해야 되는데. 경차 좋죠. 왜? 아, 경차가 너무 좋아. 왜? 어떤 점에서? 아무데나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 아, 작으니까. 주차 공간도 조금해도 그냥 다 들어가고. 언니가 아, 그래? 막 이렇게 차에 겨우면 무섭다 그랬잖아. 어. 경차는 비어 옆에 공간이. 아 그래? 어, 되게 조금해서 그래서 주차하기도 너무 편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해. 근데 또 사고 나면 그니까 그렇긴 한데. 어. 그래서 다들 약간 좀 그거 많이 사잖아. 뭐? 그 지정쌤 차. 아, 미니 쿠퍼? 아 왜 그게 경차인데 경차 좀 예쁘고. 미니쿠퍼도 좀 큰 거 사고 싶어. 무슨 맨? 카프리맨? 카프리맨? 그 언니 큰 거 뚜껑 열리는 거. 어, 나 큰 차 좋아해. 왜? 응? 집부터 사고 싶어. 맞아. 주거 안정. 그 현실에 약간 벽에 붙였어. 주거 안정. 집값도 어쨌든 안 되는.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동안.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인간이죠.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직업이 이거일 뿐. 약간 컨트리맨 같다. 트럭 하나 장만하시죠? 트럭? 트럭은 1종이라 안 돼. 아, 그러네. 우린 다 2종이잖아. 맞아.
맞아. 1쪽을 굳이. 그치, 우리가 굳이 1쪽을 딸 필요는 없지. 우리가 뭐, 봉고차를 운전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맞아, 맞아. 어느 동네 살고 싶어요? 저는 한남동. 한남동. 성수동. 성수동. 좋지, 좋지. 왜 거기가 살기 좋은 곳이야? 비싼데. 아. 뷰가 좋은데. 어, 맞아. 아, 한강뷰? 어, 그리고 나는 뭔가 뷰도 좋고 교통편도 좋아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일단 집값이 비싸면은 좋지. 그럼 청담동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좋지만 내가 살고 싶진 않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런 데는 한번 찾아보고 싶긴 해. 근데 한남동도 진짜로 막 카페나 이런 데도 약간 좀 좋은 데 많아가지고 가끔 마실 나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좋겠다. 어, 맞아, 맞아. 나도 나 집 앞에 가야 그렇게 한남동이면 맨날 그럴 것 같아. 아, 집 앞에 카페 갈 것 같아? 어, 맨날 그런 그 한남동이면 한남동 카페 다 가볼 것 같아. 되게 예쁘고 좋더라. 오, 그래? 한남동이 어디지? 여기 이태원 옆에. 어, 용산. 아, 아, 용산 좋지. 용산역 좋지. 아, 진짜 영화도 보러 가고 싶다. 모하디슈 되게 재밌다는데. 아, 아, 그거 보고. 최근에 200만 넘었다더라. 그게 1위래. 맞아, 맞아. 인상 왔네. 얘는 약간 좀 설해마을? 설해마을도 좋대. 설해마을. 출발해요? 네. 출발해요? 네. 아, 저희 끌게요. 안녕. 안녕.